네, 앞선 영상에 이어서 리터치를 좀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작업하던 파일을 저장을 안 해놓고 끄는 바람에 다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물론 스케치업에서 한건 저장이 돼 있어요. 네, 어제 한 내용이 저장이 돼 있고요. 포토샵에서 진행하던 것들은 뭐 길게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저장을 안 했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먼저 좀 소개를 하면 이제 예전에 했던 리터치인데요. 잘한 건 아닌데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열어놨어요. 지금 이제 뭐 나무 뭐 이렇게 넣고 하는 것들은 어려운 부분 아닐 것 같고 여기 이제 이런 것들 합성하는 거. 네, 브러쉬로 이거 처리한 잔디 이렇게 리터치를 했고요. 스케치업에서 이 영상에서 원래 본래 목적은 스케치업에서 어떻게 그 이미지를 넘기느냐, 그래서 포토샵에서 어떻게 그걸 활용하느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지금 배경에 마스크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우선 라인들을 이용해서 마술봉으로 했고요. 마술봉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터치 방법은 이렇게 그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 어제 영상에 잠깐 나왔죠. 뒷부분에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개 효과를 이용해서 좀 거리감 주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번 영상에는 한 번씩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배경 이미지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플레이스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는 바로 들어가죠. 이미지가. 네, 플레이스로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화면에 꽉 차게 돼요. 그래서 적당히 늘려서 넣어주고 엔터 누르면 들어가죠. 근데 이제 플레이스로 집어넣었을 때이 옵션이 있는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옵션을 없애주는 방법은 이빈 공간에서 마우스 클릭, 그다음에 라스터라이즈 레이어를 눌러주면 이 옵션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뒤로 넣어줄게요. 저 옵션을 왜 없애느냐면 그냥 레이어로 있는 상태랑 저 옵션이 있는 상태랑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좀 차이가 나요. 저게 주는 좋은 장점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해상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뭐 색깔 변한다거나 뭐 리터치 할때 이게 있으면 안 된다는 표시가 뜨거든요. 그때 바꿔주시면 되긴 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저거 옵션 있으면은 왜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헤매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없앴습니다.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세요. 라스터라이즈 레이어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면 또막또 길어지니까. 자, 그 다음에 어제 했던 것처럼 플레이스로 여기 있는 애들을 좀다 불러올게요. 네, 다 불러 가보죠, 뭐. 엔터. 플레이스 다 불러가서 레이어 정리를 한번 쭉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플레이스. 이건 제가 그냥 설명하면서 소스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다 작업을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걸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는 게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걸 다 이렇게 한 번에 불러오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니까. 저는 이것도 지금 두개 똑같은 거두개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헷갈리니까. 네, 이렇게 됐고요.
한 가지 포토샵에서 더 해보자. 한 가지를 더할 건데, 먼저, 네, 아키텍처럴 디자인 스타일을 시작할게요. 아키텍처럴 디자인 스타일은 별건 없고요. 라인이 엣지에서 프로파일이 있어요. 요것만 체크해제해서 쓸 겁니다. 아, 요거 체크해놓고 1을 만들게요. 1. 네, 이게 외곽 두께인데, 외곽 두께인데, 1로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옵션에서 포그 효과를 주고요. 포그 효과 주고, 포그에서 이게 컬러가 대신 포그가 백그라운드로 돼 있으니까, 백그라운드로 돼 있을 때는 스타일에 가서 바꿔야 돼요. 네, 스타일에 백그라운드에 가서 스카이 끄고 네, 흰색으로 네, 만들어줍니다. 흰색이 됐죠? 네, 거리감이 따라서 네, 여기서 지금 백그라운드 흰색으로 바꾼 이유는 네, 여기 설명하시면 여기서 이 포그 수치가 네, 여기 유즈 백그라운드 컬러를 쓴다고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체크를 네, 만약에 해제했으면 이 색깔만 바꾸면 되는데 체크해놓고 네,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유즈 컬러를 위해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멀리 예, 해놓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앞에 있는 거 선명한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중앙 건물을 레이어를 감춰놓고 어차피 중앙 건물에 여기 있는 이런 흐린 효과까지 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중앙 건물은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 있는 걸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요거를 할까요? 요걸로, 아, 요거 아니네. 네, 이걸로 할게요. 11번.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포그를 주는 거예요. 네, 포그 체크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가 약간 밝은 색으로 그라데이션 되게 거리감에 따라서 리터치가 된 듯한 느낌이 되겠죠? 이걸 저장을 할게요. 네, 여기 옵션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요거 체크되어 있고, 네, 사이즈 같고, 네, 오케이,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가서 Place로 방금 전에 저장한 애를 불러옵니다. 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다 불러왔는데 이걸 다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첫 번째 어제 봤던 것처럼 노멀을 멀티플라이로 라인을 바꿔줍니다. 라인을 노멀을 멀티플라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이 다 들어가 있는 네를 메뉴로 올려놓을게요. 그게 보기가 좋으니까요. 네, 재질이 다 들어가 있는 애를 올려놓고 간혹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살짝 안 맞는 경우는 화살표키로 살짝살짝 이동을 하셔서 맞춰주면 돼요. 해당 레이어를 네, 들어갈 때 정확하게 안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살표키로 살짝살짝 이동해 주시면 네,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지금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 네, 이 지금 배경에, 제가 분리를 안 해가지고, 네, 좀 전에, 잠시만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네, 재질 나오게 하고요.
포그를 살짝 끄고, 네, 다시 끄고, 얘만 저장을 할게요. 네. 네, 저장을 지금 했고요. 네, 제가 센터 매트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네, 한번더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하고 했고요. 자, 포토샵에 가서 플레이스로 네, 얘군요. 얘를 네, 넣어줍니다. 자, 이거 다 있는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를 밑으로 맨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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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뒤로 넣어주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라인이 위치가 이동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 라인을 이동을 할게요. 네, 이렇게만. 네, 옆에.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라인을 이동을 했어요, 저는. 네, 다 맞네요. 자, 우선 얘하고, 얘는 중앙의 건물이고, 얘는 이제 배경이죠. 배경 건물. 그 다음에 얘는 그림자죠. 예, 그림자 부분에 있는 애를, 네, 더 위로 올릴게요.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라인 밑으로 내릴게요. 올린 다음에 얘를 노멀 멀티플라이로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자가 들어가죠. 자, 이때 그림자의 효과를 오퍼시티를 살짝 주면 네, 그림자의 효과가 네, 약해지겠죠. 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네, 그림자의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림자도 이제 거리감에 따라서 사실 강하고 약하고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스케치업에서 또 다시 이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림자 선택을 하고, 이 부분에 포그를 집어넣어 주시면,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그림자가 더 진하고, 뒤에 있는 그림자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것보다는, 이렇게, 예, 변형을 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리터치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조금 선명하게. 잘하는 방법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선, 그림자에서 얘를 선택해요. 그림자 영역을, 예, 그림자에서 그림자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new layer로 만들어주고, 마스크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도, 제가 조금 다시 돌아갈게요. 이때도, 여기서 컨티규스를 풀면, 예, 같은 색깔의 그림자 색깔들을 다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죠? 네. 안쪽 영역은 안 됐을 거예요. 요거 안쪽 영역은. 네, 나머지 그림자 영역들이 선택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그림자 똑같은 색깔. 그러니까, 얘가 멀티플라이가 아닌 상태로 보면은, 노멀 수치로 하고, 오퍼시티는 100으로. 이거, 이 부분 영역. 이 색깔이랑 같은 애들이 그림자가 다 선택이 된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서 네, 마스크를 새 레이어 만든 다음에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다시 얘는 멀티플라이로 하고 오퍼시티를 낮춰줄게요. 자, 이 영역에 이제 그림자 영역에 지금 마스크가 씌워진 빈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자, 이빈 레이어에다가 브러쉬를 블랙으로 해서 만약에 찍으면, 네, 브러쉬 지금 오퍼시티가 낮아서 좀 천천히 나오죠. 이렇게 그림자가 더 진해지겠죠. 가까이 있는 부분에 있는 애들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브러쉬를 예를 들어서 그림자를 앞부분 네, 좀더 진하게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죠. 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림자 시작점을 조금 진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림 많이 배우셨을 때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진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조금씩 진해지죠?
이렇게 친해진 다음에 이제 얘를 멀티플라이로 바꿔주시고 오퍼시티 값을 살짝 좀 낮춰주면서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정을 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그림자 영역 작업할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조금 콘트라스트가 다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없고 이거 전체가 오퍼시티가 너무 강하면 또 너무 뒤에까지 선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보정 스타일을 찾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앞에 있는 덩어리와 뒤에 이 배경을 따로 한 이유는 당연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나무 같은 걸 집어넣었을 때 나무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컨트롤 T 눌러서 스케일 조정해 주시고 자, 이때도 시프트 키 눌러서 보정을 해야 아시다시피 시프트 키 눌러서 해야 비례가 같이 작아지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얘 나무를 집어넣는데 여기다 나무 집어넣을 때 이렇게 걸리면은 안 되니까 얘를 맨 위로 올리고 라인 위로 올려야 돼요. 그죠? 라인 위로. 자, 올리는데 이때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문제가 이게 겹쳐 저 뒤쪽으로 보내기가 어렵단 말이죠. 자, 이때 뒤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 투시도 리터치라고 되어 있는 이 레이어 있죠. 이거가 뭐냐면 중앙에 있는 이 건물이거든요. 얘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부분 얘를 이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면 이미지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선택이 돼요. 이때 다시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마스크를 씌워주기 전에 이걸 반전시키는 거예요. Select Inverse를 해가지고 그럼 어디가 되냐면 배경만 선택된다는 거죠. 배경만 선택된 상태에서 마스크를 씌워주면 얘가 이 이미지가 마스크가 씌워지면서 여기가 가려지는 거죠. 이렇게 가려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때 이 체인을 풀면 여기 있는 체인을 풀면 이 둘과의 관계에서 마스크의 위치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 부분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뒤를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컨트롤 T로 스케일 줄여서 뒤쪽에다가도 배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또 복사해서 컨트롤 T로 더 작게 해주고 이렇게 뒤로 보내주고 레이어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야겠죠. 그 다음에 컨트롤 U 이용해서 뒤에 이제 나무들은 배경은 채도를 이렇게 살짝 밝게 해주고 채도값을 떨어뜨려주고 살짝 밝게 이렇게 색깔을 살짝 바꿔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또 그림자가 여기 위에 올라가고 싶, 그런 부분은 좀 어렵겠네요. 어쨌든, 그림자가 여기 지금 이렇게 걸치는 효과들은 뭐 개별적으로 나무에다가 뭐 작업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리터치 할때 필요한 이런 부분들, 마스크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마스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또 이제 리터치는 어제 영상에서처럼, 리터치는 어제에서 했던 영상에서처럼, 영역에서 마술봉 다시 컨티뉴스 체크하고, 이 해당 영역을 리터치를 하겠다라면은, 여기 가가지고, 여기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면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겠죠. 들어가면서 살짝 이게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위치가. 그러면은 혹시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화살표 키로 살짝살짝 움직여주면은 이동이 되니까 그거 이제 정리를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라인이 있는 게 좋고요. 라인 두께도 사실 한 2픽셀 정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2픽셀 정도 준 다음에 좀 더, 좀 뭐랄까 이미지를 크게 작업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터치를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리터치를
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치 툴, 번툴 사용하는 것도 좋죠. 사실 다치 툴하고 번 툴이 좀더 효과적이에요. 네, 다치 툴하고 번 툴. 네, 저는 이제 다치 툴 쓰면은 살짝 갈가지죠, 이렇게. 네, 이렇게 약간 빗받는 부분. 그다음에 번 툴로 바꿔주시고. 자, 번 툴도 여기 미드 톤인지, 섀도우 톤인지, 하이라이트 톤인지 구분하셨어.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밝은 영역을 리터치할 때는 당연히 미드톤이나 하이라이트 톤을 선택해 주시는데, 미드톤일 때가 일단 제일 무난하고요. 근데 이미지가 너무 밝다 그러면은 이제 하이라이트 톤으로 예, 그 적용 영역을 바꿔 주시는 게 좋고요. 익스포저는 조금 뭐 줄여 주시는 게좀더 이제 리터치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번툴로 바꿨죠? 그래서 번툴로 자, 이 부분은 이제 조금씩 하단부 살짝 강조를 해서 뭔가 네, 조금 선명함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단부를 좀 리터치를 해주죠. 자, 지금 보시면은 위쪽 부분 하이라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잘안 먹어요. 위쪽 부분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리터치 진행해 주시면 네, 훨씬 더 낫죠. 자, 앞에 부분 이 나무 부분도 조금 드러내 볼게요. 마술봉으로 네, 이 영역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투시도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러면 여기 영역이 됐고, 자, 이 부분을 네, 다치 툴, 미드 톤에서 이렇게 가까이 브러쉬를 조금씩 크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 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리터치를 진행을 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리터치를 해보면 이런 느낌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브러쉬 쓰는 거, 뭐이 부분은 이제 브러쉬 쓰는 거는 포토샵 브러쉬, 여기서 포토샵 브러쉬 중에 포토샵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기본 중에 기본에 잔디 브러쉬가 있어요. 어디 있지? 여기 있죠. 예, 요거. 자, 잔디 브러쉬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잔디 브러쉬의 색깔을 예, 그린, 녹색,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색깔을 조금 짙은 녹색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자, 레이어 만드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지금 오퍼시티가 너무 낮아서 그런데 좀 진하게 해볼게요. 예,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도 브러쉬 색깔을 계속 바꿔주셔야 돼요. 예, 브러쉬 색깔을 계속 조금씩 이렇게 밝게 된 걸로 또 위에다가 좀 해주고. 그다음에 브러쉬 저 뒤에 가서 낼 때는 브러쉬가 좀 작아져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부터 해보시는 게좀더 좋아요. 예, 뒤에서부터. 이렇게. 자고. 살짝 겹쳐져 있어야지 이제 정확하게 보이겠죠. 여기도.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다 꽃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떼더니 너무 이제 진하죠? 그러면은 컨트롤 U 눌러서 네, 채도를 살짝 떨어뜨려 주시고 살짝 밝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은 마술봉을 이용해서 네, 이 영역 선택하고, 네, 뭐 이쪽에 가서 살짝 딜리트로 지워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서, 조금씩 계속 이거 뭐 레이어 복사해서 멀티플라이 주고, 멀티플라이나 뭐 오버레이,
이런 거 주고, 또 지우개로 이렇게 살짝살짝 지우개 오퍼시티가 좀 낮으니까 높여서, 그 다음에 컬러도 조금 줄여주고, 오퍼시티를 줄여주고, 이렇게 뭐 지우개로 이렇게 조금씩 지워주는 방법도 리터치 한 방법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잔디를 뭐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런 잔디 소스를 가져다가 네, 이 위에서 조금 더 작업해주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터치하는 방법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리터치, 포토샵 리터치에 대한 효과들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네, 찾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뭐 배경에다가 브러쉬로 레이어 하나 만들고, 햇빛이 오는, 빛이 오는 쪽에다가 쉬운 쪽에다가 약간 이렇게 살짝살짝 네, 이렇게 해주고 조금 해주면 좀더 밝게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또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네, 이런 식으로 리터치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포토샵 내서 어떻게 효과를 주는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PNG 저장이 제일 일단은 좀 포인트인 것 같고, 거기서 선택영역, 마술봉으로 어떻게 마스크를 만들어 가는가. 그리고 나무나 사람 같은 거 합성할 때요 체인을 푸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복사해서 레이어 분리해가지고 뭐 리터치하고, 그다음에 번트라고 다치트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네,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